자, 여기 보면 이건 후대 최근에 이제 저 한제 고구려 복식이고요. 여기에 보면 그 쌍용총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쌍용총 그리고 요건 이제 고구려의 이제 수레. 이미 고구려는 유목민족이고 했지만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레로 해가지고 이미 이 시기에 수레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고려 시대나 뭐 조선 시대는 거의 수레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얘기가 이제 수레를 이용하기엔 길을 넓혀야 돼. 길을 넓히면 북방 민족이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지도도 안 만들고 길도 넓히질 않아가지고 이런 수레를 사용하지 거의 발달이 안 됐는데 조선 시대 같은 경우 오히려 고구려 시대는 이 수레들을 많이 쓰였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수레들이 고구려에는 쓰였습니다. 그래서 김영만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 그 많은 수레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을 책으로 썼을 정도로 고구려의 수레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용총, 이런 건 이제 그 당시에 풍속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씨름하는 것도 있고 서로 겨루기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풍속, 그다음에 옷의 모양, 그다음에 이제 쌍용총 벽화 같은 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옷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쌍용총 벽화를 좀 볼까요? 요새로 치면 땡땡이, 땡땡이 가라라고 하는 이렇게 전통적인 쌍용총. 이렇게 저렇게 점박이 옷을 이렇게 많이 입고, 그다음에 여기 가문을 들기엔 고구려인들. 그래서 이런 고구려의 풍속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유독 이제 풍속에서 지금 살펴본 것은 바로 요동 그 형사치수제, 뭐 대일사위제 이거 가지고 뭐 시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건 상당히 근거가 희박한 걸 가지고서 이제 마치 고구려의 풍속이 그렇게 되어 왔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음주 가문은 뭐 고구려의 전통적이고 또 그다음에 남녀가 어울려서 같이 놀고 뭐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구려 사람들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낙천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